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시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시 제목은 밥, 밥, 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흔히 하는 농담 중에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밥이 브라운, 난센스 퀴즈죠. 밥이 브라운 색깔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에 착안해서 지은 시이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영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잘 읽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 부르듯이 읽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밥, 밥, 밥. 매일 먹는 밥. 내가 좋아하는 쌀밥. 방귀 나오는 보리밥, 예쁜 색깔 콩밥, 쫄깃쫄깃 찰밥, 대보름의 오곡밥, 소풍 갈때 김밥, 볶아 먹는 볶음밥, 비벼 먹는 비빔밥, 물이 많아 죽밥, 물이 적어 고두밥, 날씬하게 퍼진 밥, 우하하하 우하하, 밥이 날씬해. 나는냐 나는냐 누룽지가 좋아. 누룽지가 뭐야? 누룽지가 뭐야? Do you know Bobby Brown? Do you know Bobby Brown? Bobby Brown, Bobby Brown, Bobby Brown. You mean the Charlie Brown? No, no, no. 밥이 타서 누룽지, 밥이 타서 누룽지, Bobby Brown, Bobby Brown, 밥이 타서 누룽지. 이렇게 끝이 나는 시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아이들에게 읽어주신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밥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게 하세요. 뭐 김밥, 볶음밥, 비빔밥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실 오곡밥이라든지 고두밥, 죽밥 이런 말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세 시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영어 파트 알 때는 큰 목소리로 하고 잘 모를 때는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읽다가 보면은 아주 잘 외워지는 시입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영어 단어, 뭐, 그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밥의 종류 빼놓고는 다 쉬운 거예요. 누룽지를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밥을 오랫동안 좀 태웠을 경우에 밑에 노릇노릇하게 익는 구수한 누룽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힙합처럼 잘 얹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런 재주는 없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밥밥밥. 밥밥밥. 매일 먹는 밥. 내가 좋아하는 쌀밥. 방귀 나오는 보리밥. 예쁜 색깔 콩밥. 쫄깃쫄깃 찰밥. 대보름의 오곡밥. 소풍 갈때 김밥. 볶아 먹는 볶음밥, 비벼 먹는 비빔밥, 물이 많아 죽밥, 물이 적어 고두밥, 날씬하게 퍼진 밥, 우아하하 우하하, 밥이 날씬해. 나는냐 나는냐 누룽지가 좋아. 누룽지가 뭐야? 누룽지가 뭐야? Do you know Bobby Brown? Do you know Bobby Brown? Bobby Brown, Bobby Brown, Bobby Brown. You mean the Charlie Brown? No, no, no. 밥이 타서 누룽지, 밥이 타서 누룽지, 밥이 브라운, 밥이 브라운, 밥이 타서 누룽지. 잘 들으셨지요? 오늘 밤에 밥 하실 때에는 밥을 좀 노릇노릇하게 태워서 아이들과 같이 구수한 숭늉을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 누룽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